주셨어요? 네. 잘하시더라고요. 이제 주팔대 아, 또 그 못 참으시고 또 바로 들어가네요. 어, 방금 저 어떻게 보였냐면은 예. 성재형님이 그 레밍 그 전 장전하듯이 눈욕을 한 발 딱 과하게 장전하시더라고요. 예, 네. 딱 위아래로 딱 훑으면서 뭐지 지금? 이런. 알겠습니다. 아. 내가요. 예. 아, 저 이제 가야죠. 끝났으니까. 놀다 가시죠. 아, 근데 제가 요즘에 네. 너무 늦어서 수영이 자기 전에 한번 봐야 돼서 아, 소트키 저 없었나? 오늘? 뭐, 오늘 가져오신 거요?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조만간 붙으시죠 2대2로 어, 2대2로? 윷놀이 재대결 윷놀이? 윷놀이 그 만회전 복수전. 조은 작가님 게임을 그렇게 막 별로 안 좋아. 아, 3일만 했는데도 네. 이기는데. 피파라자고요? 조은 작가님은 그 게임을 정확하게 말하면은 막 목숨 걸고 안 하세요. 자존심이다. 막 아. 갑자기 목숨 걸고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목숨 걸죠. 네. 저는 저 목숨 걸죠. 딱 한 그래서 되게 멋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멋있었어? 야 그냥. 사정없이 물어뜯는구나 그냥. 아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진짜. 사람이 자기한테 없는 거 보면 멋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학창 시절이 다 보였어요. 그 순간에 학창 시절 뭐 살아온 인생 쫙 보였어. 진짜. 이 여자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 아, 매사에 그 최선을 다하면서 사는구나. 쓸데없는 거 열심히 하고. 어,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 주호민 작가님하고 2대2 외치는. 피파로? 피파로 하지 마요. 안 돼. 다른 걸로. 다른 거 있으면 뭐 두 분이 회의하셔가지고 아, 지금 정하시면 되겠나. 정하셔서 알려주시면 저희도 한번 그 가동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면 두 분이 한번 또 한번 하세요. 서륙전을 한번 하셔야 되니까. 이번이 서륙전이었어요, 사실. 어. 아, 전에 한번 이기셨죠? 네, 제가 한번 털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1대1인데 느낌은 그죠? 네. 원래 동점골 먹은 팀이 강팀이면 더 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독이든 성배네. 네. 네, 가십시오. 조심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팟빠. 팟빠. 안녕히 가세요. 팟빠님. 네? 이리컴 소환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왜 양갈래 했어? 어, 나 오늘 뉴스 오늘 양갈래 했어. 오빠 공기가 어색하대. 응? 뭐가 다르다고? 어머, 아직도 화 안 풀렸어? 아, 나 화 안 났어. 많이 삐졌던데. 어, 이거 그 말투다. 어머, 나 화 안 났는데? 이거, 이거. 아, 나 화 안 났어. 아, 나 화 안 났어. 아, 화 많이 났네. 도끼, 그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럴 날이 별로 없잖아요. 오빠를 놀리고. 그치? 살면서 그럴 기회가 얼마나 있겠어. 그래서 생각했어. 뭘? 이게 마지막, 내 삶의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 느낌? 오빠를 뭔가 정당하게 놀리고 이겨서 약간 이게 마지막 기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원기옥을 모았어요, 여러분. 살면서 배성재 오빠한테 뭐라 해가지고 오빠가 멘탈 털릴 일이 뭐가 있겠어. 내 평생 앞으로도 없다 생각했지. 뭐야? 왜 너만 그러니? 코로나? 응. 확진자 또 발생했대. 그래가지고 원기옥을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귀신의 집 언제 가나요? 귀신의 집 가야죠. 네. 귀신의 집. 네, 그리고 세수다 가야죠. 맞아. 귀신의 집 갈 거예요. 오빠! 응?
그 언니 오기 전까지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언니를 보고 멘탈이 나가신 것 같아. 나는 내가 다시 보기를 봤는데 오빠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 진짜 멘탈이 아니야, 아니야. 막 사정없이 경기 중에 흔들리고 털리고 그 표정.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내가 끊임없이 계속 쉬지 않고 오빠의 멘탈을 공격하긴 했더라고. 근데 여러분 다 계획된 거였습니다. 조금이라도 빈틈을 주면 제가 역습당할 거라는 생각을 들었고 제 멘탈이 한번 흔들리면 오빠처럼 다시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니 원래 사실 그날 밤은 좀 힘들긴 했는데 다음 날에 참 스승들을 만나가지고 아, 진짜? 마침 그 다음 날 피파 관련된 컨텐츠 녹화가 좀 준비돼 있어가지고 하루 종일 피파만 했거든. 프로 게이머. 그다음에 피파 프로 게이머. 그다음에 피파 관련 컨텐츠 1인자. 우와. 그리고 이민아 선수, 축구 선수 그래가지고 넷이서 했는데 이겼어? 당연히 이기지. 그리고 이 승패를 떠나서 힐링이 됐다. 아. 그분들한테 많이 배우면서.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분들이 물론 이제 저졌군요. 어제 그 참사 어제 그 참사를 잘 봤습니다 하면서 아 보셨구나 다 봤대. 나의 플레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던가요? 되게 높이 평가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분이 일단 게임 감이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한 상찬을 해주고 그리고 고액 과외를 받고 오셨군요. 내가? 아, 맹도 오빠 이거 언제 쳤어? 아까 쳤는데? 아, 못 봤어. 못 봤어. 맹독춘인 거 지금 봤어. 자막 보라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측면을 좀 이용하게 됐어. 아, 맞아. 측면을 이용하게 되고 데이터 분석을 좀 하게 되고 그다음에 그 뭐라 해야 되지? 실패를 왜 했는가를 좀 복기하면서 아니 그리고 같은... 수비할 때 꿀팁을 좀 줬어. 그분들이. 닉겜? 안돼. 이제 분장. 닉겜은 당장은 안 하고 나도 이제 그 좀 더 확실하게 밟을 수 있는 정도로 좀 키워야 되지 않겠어? 저는 이제 또 그날 이후로 또 피파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에요. 그럼요. 연습 경기 몇 번 했어요? 나 3일 했어. 3일? 3일도 했고 그리고 하루는 방송을 켜고 했는데 그때 완전 그 다 보셨어 실력을 다들 그때 진짜 배송재한테 완전히 그냥 지겠구나 끝났구나 진짜 노잼이겠다 이래가지고 내가 그날 거의 울 뻔했어 오빠 사람들이 너무 나한테 뭐라 하는 거야 그래갖고 뭐라 해야 되지 표정 관리가 안 돼가지고 아니 나 진짜 열심히 하면 나 조금 늘 수 있는데 사람들이 빡 뭐라 하니까 나와서 막 거의 울기 직전으로 아 죄송해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저 좀 믿어주세요 이러고서는 그 다음날은 다다음날은 아예 방송 안 켜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계속 계속했어 새벽 막 4시까지 계속 축구 계속 그리고 전술 분석 오빠의 플레이를 딱 분석하고 진심이야? 나 진짜 열심히 연습했어 왜냐면 다 오빠 우리둘이 하는 거면 그냥 뭐 한 게임 뭐 겨우 이기고 이러면 되는데 K리그 약간 팬들도 다 보고 있다 생각하니까 오빠가 오빠가 그럼 오빠가 뭐하네 아니 오빠는 기본 실력이 있으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지면 너무 재미없잖아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소문이 나니까 이 패배의 긍정적 효과 오빠 승리의 부정적 효과 지금 많이 느끼고 있어요 패배의 있습니다. 긍정적 효과 그래가지고 와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서 다들 안쓰러워해? 불쌍해? 별 짠하게 쳐다보고? 별 인간들이 다 한번 붙어보자고 보는 거야 게임을 한번 해보자 없는 사람도 우리 아나운스 팀의 여자 막내가 수만구요? 수만구가 선배 저는 게임을 진짜 아예 못하거든요. 그러면서 근데 선배님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별인간들이 다 S는 패스, D는 슛. 망구님 그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진입장벽을 굉장히 또 특히 여성 팬들에게 늘리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약간 안티팬들이 생겼어. 왜 안티가 생겼어?
아, 그날 배성재 아나운서를 막 안 풀어주고 응? 끝까지 꽉 잡고 마지막까지 숨통을 조이는 모습을 보고 어 승부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남이춘 재수 없다는 말을 되게 많이 좀 봐주지. 뭘 봐주긴. 좀 봐주지 그거 이기겠다고 그렇게 어 3대 0으로 그럴 일이냐고 막. 그래갖고 약간의 희열을 느꼈어. 와 이게 내가 정말 열받게 했구나 이러면서. 아무 인간 챌린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 인간이나 붙자고 대비하고 있어 지금. 피파할래 이러면서. 피파 되게 어 되게 좀 돈 있어야 하는 거고 축구 좀 알아야 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 이러면서 아무 인간 챌린지. 예 피파 맛집. 아 웃겨. 일단 붙고 보자. 아, 그래가지고. 어 제가 좀 이렇게 재밌었어요. 들어오면 그 입구컷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는 여성들 또 게임 유저들 뭐 이렇게 좀 아예 축구나 피파에 관심 없었던 계층에게 제가 큰 선물을 남겼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피파의 부흥에 몸을 던졌다. 언니 봤어? 경기하는 거? 봤어 우리야? 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로? 나도 나중에 좀 좀 통쾌했지? 아 근데 좀 저 약간 윷놀 볼 때 좀 스트레스 받거든요? 너무 완 그거여가지고 완패에 나가가지고 또 이번에 좀 약간 비슷한 오빠가 너무 못해가지고 너무 좀 2대1 정도였으면 너무 그래가지고 아 너무 웃겼어. 이게 사실 이렇게 된 다음에 다음날 이 게임은 쳐다도 보기 싫다 이렇게 돼야 정상인데 다음날 더 하고 싶고 어, 열심히 하고 싶고 그 다음날도 또 계속 하고 싶고 오늘도 할 거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다 이런 철학자 구도자의 자세가 되고 있고요. 좋네요. 예. 네 그렇게 이제 그만할게요. 저는 그날 평생 오빠 놀릴 거를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원기호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원기호 딱 준비해가지고 성주 오빠 머리에 계속 꽝꽝꽝 내리고 꽂았기 때문에 지금 드래곤볼에서 우리가 히어로들과 빌런을 나누고 있지만 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에게 가장 큰 우리 독자로서 제3자인 독자로서 그러니까 손오공을 편들겠지만 독자로서 가장 매력있게 다가왔던 캐릭터들 보면 다 빌런들이었어. 손오공이 멋있게 져줬기 때문에 프리더 뭐 마인부 뭐 이런 피콜로도 원래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빌런의 순기능 뭐 이런 거 다들 쓰러뜨리고 싶다 라는 거. 그래서 이제 돼지타 누구야? 마인부 닮았다. 아무튼 저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이제 메이웨더 같은 빌런, 절대 눕힐 수 없는 빌런. 메이웨더. 아니에요. 저 이제 안 깐족신이에요. 다음날 약간 그날 깐족 거리려고 양갈래 머리 가고 온 거야? 아니 아니 이거 뉴스 할 때 이렇게 했어. 뉴스 하는데 왜 양갈래 머리를? 오늘 뭐 유니폼 같은 거 입을 일이 있어가지고 약간 그래. 지금 옷 자체가 약간 예뻐요? 아니 뭐 아닌 건 아니지만 네. 깐족을 위한 의상과 머리를 하고 온 게 아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약간 좀 쪼꼬매 보여갖고 더 오빠가 하찮아 보여가지고 언니가 유나이 쪼꼬매 보여가지고 오빠가 더 약간 저 사람한테 진 거야? 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 오늘 더 쪼꼬매 보이니까 아, 오히려 더 유아틱한 느낌으로 아 쾌감을 더 자위과 골리안 느낌 극대화. 진짜 저 여자한테 3대0이라고 약간,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 지금 계속 하고 계셨는데 한마디를 더 추가하겠다? 아니 오빠 너무 잘하는데 터닝패스 실수만 안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거를 되게 공략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해야 패스 미스가 나고 그러니까요. 나한테 공이 올 거라는 생각 때문에 터닝패스 유도하려고 엄청 붙었어요. 저는
그 윤태진 과외 선생 제가 보기엔 한 명의 같은 자가 하나 있다고 봐요. 한 명의 어둠 속에서 미춘 씨 터닝 패스를 계속 유도하세요. 그리고 후환이 될 수 있다. 죽여라. 또거리 충이니까 그걸 중앙을 막아라. 중앙을 막아라 하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복낙치, 그죠? 어, 복지사. 아 근데 복지사님이랑 거일구 선배님은 한 번씩밖에 안 알려주셨는데. 거일구도 있었구나. 몰랐어? 어, 그때 좀... 2대1 패스 알려주시려다가 내가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나가셨어. 아하. QS. 그렇구나. 다들 이제 내 편에 있는 자들이 결국 이제 편 들어줘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외로운 싸움을 했다. 예. 아니 그때 첫날 연습할 때 두 분이 들어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첫날에 제가 너무 당하고 있으니까 채팅창 분들한테 되게 안쓰러웠나 봐요. 실력이 완전 바닥이었거든요. 다시 S부터 하고 있으니까. 복락치와 거락치 내부자들 때문에. 그러다가 아. 이제 예, 어떻게 보면 그 다들 보스몹 레이드에 동참을 해가지고 저 하나 쓰러뜨려 보겠다고 해서 제가 큰 쾌감을 드린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히려 보스몹이 쓰러지면 더 많은 자들이 혼돈의 시대에 나도 숟가락 들고 한번 먹어보겠다 찾아오듯이 암흑인간 챌린지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워낙 캐릭터가 이제 그 피파 캐릭터가 너무 좋으시니까 예. 이제 그렇게만 단점을 보완하면 최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너도 한다고 배잡몹이 또 라고 하시고 있는데 너도 한다고 해도 이기겠어. 그래. 얼마나 이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야. 아무 사람 챌린지. 아무 사람 챌린지. 다들 피파 진입 장벽을 낮춰 드렸잖아요. 예. 예의에서 저한테 포상을 줘야 돼요. 예. 진짜 그건 그렇다. 뭐가? 예의에서 뭔가 진짜 이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미스터 베탄. 근데 여러분 저도 그 뭐야 연습하면서 성재 오빠가 전날 방송 켜가지고 막 남이춘 뭐? 아 이거 다 전해드렸거든요. 랜선 오픈 트레이닝. 네. 그때 진짜 막 딜이 막 박혀가지고 너무 속상한 거야. 아, 나를 이렇게 무시해? 내가 그때 턱밑까지 추격했는데 저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지? 이러면서 막 연습할 때도 막 그 훈련 트레이닝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성재 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 말합니다. 이러고 내가 영화 같아. 아, 내가 독을 그래. 심어줬네. 그래. 냉독성을 띄게 해주고. 연습할 거야. 이러면서. 네. 근데 엄청 속상했다고요. 승부욕에 제가 기름을 좀 부었는데. 맞아 맞아. 네. 뭔가 흑화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가. 이 랜선 파발들 말이야. 네? 처음에 자기 방에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남의 방 어? 더 전하고 봉화 치우지 마세요. 네? 진짜 영화였다. 오빠 진짜 영화 같은 승부였다. 그치? 전날부터. 뭐 갑자기 자평어라고 그래.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다 결과적으로는 성공입니다. 이거 뭔가 예. 누가 이렇게 영화처럼 편집하셔가지고 이렇게 서사시를 제가 약간 그... 춤평 보고 있네? 뭐라고? 뭐라고? 시켰어. 지금 편집자한테 일하라고 시켰어. 영화처럼 한 서사시. 여기도 지금 춘알단 그 프락지들이 다 있다 이거지. 그 이제 연맹에서 느낌으로. 이게 너무 대성공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뒤늦게 기자들이 이거에 대한 기사를 또 쓰겠다. 맞아, 맞아. 근데 보통 이게 그 전날 프리뷰는 이제 연맹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하기 때문에 다들 한날 한시에 쭈루루 나오는데 계속 올라오죠. 이게 약간 그 3대 스포츠 일간지. 맞아. 먼저 스포츠 조선이 이거를 굉장히 길게 기사를 하나 쓰고 그래서 지나간 다음에 오늘 지나갈 만했는데 갑자기 일간 스포츠가 맞아, 떴어. 맞아, 맞아, 맞아. 지나갈 마다 스포츠 서울이 떴어. 그래서 3대 일간지가 3연타로. 왜 하필 3연타냐? 왜 하필 3연타? 네. 왜 확인사살을 3번, 구간참시를 3번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는 네. 3회 저주에 걸렸다. 3대 일간지의 3연타. 네. 그리고 그거, 그 사진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빠의 그 벙찐 표정을 캡처해가지고 다들. 언니가 되게 통쾌하게 웃고 있었어. 맞아. 저는 어쨌든 전북과 울산과 대구 팬들에게 제일 좀 죄송스러운 건 경기가 진 거는 뭐 사람들이 이걸 뭐 재미로 알지
과몰입하시지 않을 것 같지만 유니폼이 윤태진은 너무 예쁘게 노출되는데 전북울산 대구는 이렇게 작은 게 와가지고 입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맞았다 하더라도 내가 입었을 때 그들이 과연 좋아했을까? 아, 우리 왜 윤태진이 우리 픽해주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그 픽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뭘요? 픽을 하라고 팀을 여섯 팀을 주셨는데 오빠가 먼저 세 팀을 골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 팀이 엄청 강팀이더라고요. 아, 저는 강팀이라서 고른 게 아니에요. 세 팀 근데 다 엄청... 세 팀이 원래 1라운드 홈팀이라서 고른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홈팀이라서 제가 홈그라운드 그걸 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한 거고요. 예. 아, 너무 추하다. 치졸하다. 아... 홈팀이 상위팀이라고. 그런 생각으로 가진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제가 홈그라운드를 갖는다 뭐 이런 느낌. 네. 그래가지고. 그게 홈이야? 어? 사실 원정이지. 어? 등 뒤에 훌리건들. 그거 너무 웃겼어. 등 뒤에 3,000명의 훌리건을 등에 업고 싸우는 그걸 압니까? 여러분, 모에스 감독. 예? 발베르데 감독. 그런 감독들의 마음을 이해합니까? 예? 근데 그 훌리건들이 마지막에 세 번째 경기 할 때는 약간 그 좀 짠해하더라고. 아, 형 잘 좀 해봐 막 이러면서.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이 흔들리셨던데. 네. 아니 무겁류. 예, 무겁류 때문에 무겁류에 조금 흔들렸어요. 네. 아, 무겁류 쓰신 분이랑 어제도 얘기했는데 무겁류랑 포동티노. 이거 쓰신 분 좀 찾아내가지고 선물을. 포동티는 너무 귀여운 것 같아. 네. 퍼머거스는 예전에도 한번 나왔던 거니까 못 드리겠고. 그래서 포머거스. 뭐 이런 거는 이제. 포머거스. 네. 따라한 거기 때문에. 과체중올라. 네. 과체중올라랑. 포동티는 너무 귀여워. 과체중올라. 그래가지고. 그 세 분은 제가 선물을 좀 꼭 챙겨드릴게요. 저희 그 아마 그 BP나 이런 맞아. 피파 게임에서 쓰실 카드? 수 있는 뭐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카드 주시는 거 몇 명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주소와 실명과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운데? 어? 웃었는데? 무서운데? 웃었는데? 여러분 카드가 아니라 고소장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꼭 남겨주시기. 내용 증명서 이런 거. 숨지 마시고. 어? 누구요? 과체중 올라. 포동티노랑 무겁류. 꼭 해서. 무겁류 이제 깨달았어요. 아, 무겁다고. 속으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을 왜 표현하니? 아, 꿀꿀롭도. 꿀꿀롭까지 네 명. 꿀꿀롭. 무섭류. 우유야, 지금 네가 한 게 바로 스포츠조선 일간 스포츠 스포츠소 3대 스포츠 일간지가 한 거랑 똑같은 거야. 다 지나갔는데 갑자기 뒤늦게 세 번째 다 지나간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 꿀꿀롭 화났어? 아니 그래도 여러분 재밌었죠? 저도 재밌었습니다. 맞아, 재밌었어요. 네. 정말로. 네. 사실 저는 그 두 번째 경기가 그 연장으로 갈 때 너무 또 첫 번째 대결과 비슷하게 간다. 그래서 다들 맞아. 또 여기서 이렇게 뒤집히는군요 해서 아 이거 좀 다른 승부가 돼야 되는데라는 마음을 먹어서 그런지 조금 집중력이 1% 정도 흔들린 것 같다. 그러게 표정이 아주 리얼이던데. 박차고. 아니 근데 승부차기 연습도 했어? 아니 안 했어. 너 어떻게 이렇게 다 막았어? 뭐 그러니까 오빠 내가 내 표정 봐봐. 나도 너무 놀란 거야. 그 화면 보면 나와. 와. 그냥 거기 D 화살표 이렇게 있길래 그냥 누름. 그래서 내가 오빠한테 계속 오빠 D 누르면 돼 이러잖아. 나도 모르니까. 패드니까. 패드로는 뭘 눌러야 되는 거지? 아직도 몰라. 난 프리킥이랑 페널티킥 아직도 몰라. 나는 스로인. 스로인을 모른다고? 나 스로인을 못하겠더라. 스로인이랑 비교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뭘 알아도 못 막아. 알아서 막았지. 슛버튼이래. 아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러니까 나도 키보드로는 D로 막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패드로는 이게 내 원하는 대로 몸을 안 날리더라고. 근데 진짜 언니 진짜 대박이지. 3연속 내가 턱 막았을 때 나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이랬는데
꿀잼이었다 진짜. 패드는 우스틱이라고? 우스틱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던데. 재밌었어. 어떡해 어떡해 맞아. 아 너무 놀래가지고요. 원래 제가 쓰던 그 풀백들과 골키퍼의 클래스라면 사실 어느 정도 방어가 그쵸? 됐을 것 같은데 뺏지도 못했을 것 같아. 근데 제가 오빠 원래 캐릭터였으면은 아 이거는 완전 답이 없다 생각했을 건데 그 피파에서 EA에서 선수 딱 꾸려주신다 그래가지고 어 그렇다면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기지 못하더라도 저번처럼 저 짤싸는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연습한 거였는데 티어를 올리려면 스쿼드 업그레이드 하지 말고 티어를 올려봐라 저한테. 이미 제 티어는 아 제 스쿼드는 티어가 한 월클 급 아닌가요? 채널에 갔더니 기자님 스포츠 기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저를 딱 보자마자 비파 잘한다고 소문이 자자던데요. 뭐야 내일 스포츠 동아회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소문이 났어요. 그랬더니 차장님이 뭐 어떻게 됐어요? 나 보진 못했는데 3-0으로 이겼습니다. 했더니 아 진짜? 이러면서 화장 질러가지고 다 보고 있었나봐요. 즐거웠다. 너무 다행이에요. 또 재밌는 경기를 만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축구계 망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축구계 망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까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최근 검색어 갑해삼기가 있어. 저한테 그렇게 갑해삼기, 갑해삼기야 너니. 가둬서 가둬놓고 패면 3-0은 기본. 가산패기. 아, 잘 몰라서 가산패기라 했어요. 스포츠 조선은 왜 또 냈어 오늘? 또 냈어? 응. 반응은 잘 나오나 본데요? 아니 가둬놓고 3-0 패면 기가 막히지? 슬슬 뜰까요? 네 여러분 생방도 많이 봐주세요. 끌게요 여러분. 자 생방입니다. 이렇게 조금 했는데 나 요거 신어서 그런가 봐. 새 신발이야? 아니? 아니야! 저 밟았어! 진짜 꽉 밟았어 여러분! 화났네 화났어! 아니, 막 안 걸렸네. 아니 방금 여러분 이 무게감이 다 느껴졌어요 방금 전에.